자, 청춘감. 이거는 이제 청춘 남녀의 신세 한탄과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그런 노래인데, 쉽게 다시 말해서 청춘을 노래한 거예요. 이거는 이팔 청춘의 소년몸 되어서 문명의 학문을 닦아들 봅시다. 네, 이거는 이제 문명운동 사회의 여러 기술적 물리적 측면에서 글을 잘 알아서 세상에 이제 널리 알려져서 이렇게 명성을 떨치는 뭐 그러라 이런 거고, 여기 2절에 청춘홍안을 내 자랑 말하라 이랬는데, 청춘홍안은 청춘을 좀 젊고 건강한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홍안은 젊은 이렇게 혈색을 말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의 이제 결국 이제 그 혈색, 이걸 말하는 거고, 여기 3절에 보면 요지 1월 순지 건곤이요 이랬어요. 요지 1월, 요지 1월은 무슨 소리인지 아시나요 혹시? 요지 1월은 무슨 소리냐면, 요지가 요 임금이 다스리던 태평스러운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요지 1월은 시각적인 말이죠. 요지 1월. 그러니까 요 임금이 다스리던 태평스러운 시대의 이제 그 시간, 뭐 시대를 말한 거예요. 순지 건곤이에요. 순지는 순임금이 다스리던 순임금이 다스리던 태평스러운 시대를 세상을 말한 거고, 뭐 다 뭐 그리고 이제 다 아는 우리 낱말풀이를 잘하세요. 무슨 국어 선생님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여기 그리고 이제 세상 만사를 생각을 하면 묘창해지 일속이로다 이랬잖아요. 묘창해지 일속이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 민요는 한자어로 돼 있고 뭐 막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뜻을 모르면 잘 안 외워져요. 그냥 가사 막 읽기만 해야지 노래 뜻을 알면 감정이 들어가거든요. 뜻을 알아야 감정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뜻을 모르면 그냥 가사만 읽을 뿐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뜻을 알고 감정을 넣어서 하라고 이제 뜻을 뜻풀이를 이제 이렇게 해드리는데, 묘창해지라는 소리, 세상 만사를 생각을 하면은 묘창해지 일속이로다 이렇게 했는데, 묘창해지는 이제 넓고 푸른 망망한 바다에 이렇게 있는 하나의 좁쌀이라는 뜻이에요. 넓은 세상에 사는 하나의 우리 작은 인간이라는 말이죠. 이제 일속은 그 넓은 세상에 아주 하나의 조그만 잡쌀, 우리 인간은 좁쌀 같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게 뭐, 그건 이제 어려운 말은 없어요. 이제 무정 세월아, 이거는 덧없이 지나가는 세월을 말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알면 이제 할 때 이렇게 감정이 조금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 요것도 이제 이렇게 주고받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는 이제 평으로 하고, 하나는 중평으로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또 이제 또 하청으로도 하고, 아주 상청으로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청, 중청만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하청, 아주 상청이 있어요. 그럼 하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렇게 다 써먹지는 않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막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니까 한두 절만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이제 이팔 청, 요거는 이제 평창이에요. 평창.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청춘 홍안을, 요거는 그러면 무슨 청인가요? 중청이에요. 그러면 상청은 또 어떻게 할까요? 청춘 홍안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상청은 어떻게 할까요? 청춘, 청춘 이렇게 청춘 이랬는데, 청춘 홍안을 이렇게
네. 그러면 하차원도 어떻게 할까요? 청춘 홍하는 이렇게 아주 하찮은 예, 요거를 그러니까 한 절을 가지고 네 가지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라고 언제 써먹냐? 언제 써먹냐면 이제 공연할 때 이제 앞에 사람이 이팔 청춘에 나는 상청으로 불러야지 이렇게 이제 청춘 이렇게 올릴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그 한 사람이 이제 그렇게 올려서 했어 그러면 아니 저기 평청 상청을 다 썼네 그러면 나는 더 멋있게는 하청을 해야지. 이제 세 사람이 한다 그러면은 청춘 홍하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네 가지는 못하더라도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는 알고 있으면 어디 가서 이렇게 할 때 그래도 다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써먹을 수 있죠. 근데 일단 평으로 하는 거 해볼게요. 이팔 이팔 정준에 청춘 동안은
평으로 저기 저 중창으로 통두천 이렇게 시작. 통두천 소 Thank you.